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상천외한 하극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잠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적전 도망이라고 그럴까요? 무단 가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동을 보는 여러분들 아마 속이 뒤집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치료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역 전 국회의원, 가히 이준석 킬러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잠행을 하며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다니는 게 아니네요. 잠행 인터뷰, 잠행 맛집 투어, 잠행 내부 총질까지 다양합니다. 그 정점은 사흘도 못 참고 한 JTBC 인터뷰.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상전이란 말이죠. 정치를 잘 모르는 윤 후보, 정치 신인인 윤 후보, 육아도 모르는 윤 후보 하면서 내리깔고 우습게 보고 비하했으니 이준석 당대표님이 상전 노릇한 거 모르나 봅니다. 6. 윤핵관 암시 준다며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증샷. 그것도 모자라 JTBC 사흘째 잠행 끝에 자기 정당과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저격 인터뷰까지. 살다 살다 이렇게 현란한 자책골 묘기만 부리는 당대표는 처음 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겠지요. 홍보본부장도 본인이 하겠다고 한 의도. 선수가 아니라도 다 알아먹는데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의 알킬레스건은 세상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한 모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몸담았던 당은 다 당이 깨지거나 공중분해됐죠. 손학규부터 누구까지 대표 내쫓기가 주된 활동 영역이었고요. 이번에 대표가 되었으니 그 맥을 또 이어가야죠. 윤석열 후보 보고 제주 내려가서 장난감 안 사줬다고 백화점 바닥에 발락 누워 떼쓰고 악쓰는 아이 달래줘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리프레시하고 서울에 올라와도 만나는 시간 뜸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순간에 이준석을 만나 뵈러 울산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청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제주도 안 가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갔습니다. 이번에 우쭈쭈 해서 달래서 같이 온다고 해도 이 이준석 주연 깽판 드라마 끝이 아니거든요. 시즌 12까지 이어질 겁니다. 대통령 전날, 선거 전날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실패한 후보를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당대표라는 이준석이 오늘 한 말입니다. 세게 들으세요. 이준석 주연 깽판 드라마는 대통령 선거 전날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달래서 데리고 온 다음이 더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상천외한 하극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잠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적전 도망이라고 그럴까요? 무단 가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동을 보는 여러분들 아마 속이 뒤집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치료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역 전 국회의원, 가히 이준석 킬러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잠행을 하며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다니는 게 아니네요. 잠행 인터뷰, 잠행 맛집 투어, 잠행 내부 총질까지 다양합니다. 그 정점은 사흘도 못 참고 한 JTBC 인터뷰.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상전이란 말이죠. 정치를 잘 모르는 윤 후보, 정치 신인인 윤 후보, 육아도 모르는 윤 후보 하면서
내리깔고 우습게 보고 비하했으니 이준석 당대표님 이 상전 노릇 한 거 모르나 봅니다. 6. 윤핵관 암시 준다며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정샷. 그것도 모자라 JTBC 사흘째 자명 끝에 자기 정당과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저격 인터뷰까지. 살다 살다 이렇게 현란한 자책골 묘기만 부리는 당대표는 처음 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겠지요. 홍보본부장도 본인이 하겠다고 한 의도. 선수가 아니라도 다 알아먹는데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의 알킬레스건은 세상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한 모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몸담았던 당은 다 당이 깨지거나 공중분해됐죠. 손학규부터 누구누구까지 대표 내쫓기가 주된 활동 영역이었고요. 이번에 대표가 되었으니 그 맥을 또 이어가야죠. 윤석열 후보 보고 제주 내려가서 장난감 안 사줬다고 백화점 바닥에 발락 누워 떼쓰고 악쓰는 아이 달래줘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리프레시하고 서울에 올라와도 만나는 시간 뜸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순간에 이준석을 만나 뵈러 울산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청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제주도 안 가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갔습니다. 이번에 우쭈쭈 해서 달래서 같이 온다고 해도 이 이준석 주연 깽판 드라마 끝이 아니거든요. 시즌 12까지 이어질 겁니다. 대통령 전날, 선거 전날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실패한 후보를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당대표라는 이준석이 오늘 한 말입니다. 세게 들으세요. 이준석 주연 깽판 드라마는 대통령 선거 전날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달래서 데리고 온 다음이 더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